전문가들은 마지막 종가까지 장 마감할 때까지 어떤 종목들을 주목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지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는데요. 모스트 인베스트의 이청원 차장과 이데일리온의 브래핏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은 이제 마지막까지 장 마감까지 어떤 종목들을 좀 보고 계실지 일단은 하나증권의 이청원 FA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한국정보통신입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흐름이 매우 좋았고 결국에는 상한가로 이제 마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데 최근에 주가 상승 또한 매우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핵심이 될 만한 변수는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애플페이죠. 애플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간편 결제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이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사용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300만 명이 넘어가요. 하지만 전 세계로 확대를 하게 되면은 이 애플페이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수가 5억 명이 넘습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결국에는 해당 산업이 국내에 도입이 되면 이 페이 시스템이 국내에 도입이 되면 결국에는 아이폰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 또한 이 애플페이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게 최근에 주가 상승을 모두 견인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 국내에서의 아직까지 도입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매력은 없었습니다만 오늘이었죠. 현대카드와 직접적으로 독점 계약을 체결을 했고 이제 내년 1월경에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오늘 매우 강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장 초반부터 빠르게 올라갔고 이후로 상한가가 조금씩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 약 10만 주 정도의 매수 잔량이 남은 채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는 국내 대형 벤사입니다. 결제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한 6% 정도 감소한 95억 원 수준을 기록을 했지만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6% 정도 증가한 1465억 원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앞으로 해당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상용화가 되면 필연적으로 동사의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해당 가격대에 대략 14,500원 정도의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일봉상으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14,500원 정도의 매물이 상당 부분 나와 있고 해당 이슈와 테마가 꽤나 지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승 탄력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되 신규로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증권 이청원 FA는 오늘 한국정보통신을 일단은 지금 상한가에 가 있는 종목을 확인을 해봤고요. 브래핏 전문가님은 또 어떤 종목 종가까지 지켜보고 계신가요? 네, 코리아 S입니다. 네, 오늘도 상한가네요. 네, 장은 폭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총 세 번째 상한가죠. 뭐 갑자기 뭐 상한가를 가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원래는 건축물 회사죠. 네, 건축물 회사인데 갑자기 리튬 관련주로 변화가 됐습니다. 리튬. 네, 리튬이 최근에 좀 상당히 좀 각광을 좀 받고 있죠.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작년 초 대비 9배 상승. 네, 리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리튬도 상당히 좀 계속 관심을 좀 시장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